자, 여러분들 뽀파 뽑기 하는 항상 오빠입니다. 아, 오늘 뽑을 거는 이거 예전에 딱 처음 났을 때쯤인가 그때 한번 촬영했었던 기계인데 와우라는 푸시 기계고요. 선물함이 뭐 사방에 이렇게 뺑둘러서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아크릴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크릴 좋아하는 거를 또 이사장님도 잘 알기 때문에 꼭 마치 저를 위해서 세팅을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딱 있어가지고 급하게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거 1,000원 딱 밀어서 제가 밀어본 거고요. 아무도 건드리진 않았어요. 4번 무전기, 5번 방석, 뭐야 10번 뭐 헤드셋, 그 다음에 뭐 이거 거짓말 탐지기, 이거 목 스피커인가? 약간 좀 좀 비싼 거는 위에 이걸로 돼 있고 아크릴은 아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냥 뭐 한번 방송용으로 세팅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일단 홍성이 아니라서 이거 한번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믿고 바로 10,000원. 이거는 원래 아크릴을 세팅하려고 만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우 정직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아크릴 깎임이 이게 되게 옛날에 쓰시던 아크릴 같은데 칼로 깎은 일단 뒤로 다 밀어 놓을게요. 6개 전부 다 뭐 정직만 하다면 아 근데 유리장이 위에로 굉장히 많이 들려있다. 이 아크릴이 이렇게 유리장에 들어 올라갈 정도로 장력이 센 아크릴이 아닌데 주력 한 방에 되게 얇다. 와 이거 큰일 나. 이게 틀어졌는데 쭉 이만큼 밀렸던 이유는 오른쪽 구석은 엄청 많이 깎여있고 와 이거 못 친다. 어머나 이 10번을 센터를 좀 바로 잡고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스타일인데? 그럼 수평을 제대로 잡을게요. 난 윗봉인 줄 알았거든요. 유리 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와 이거 이거 이제 바닥에 살짝 떴거든요. 유리를 타고 들어갔는데 네 이거는 나오겠네요. 이거는 이제 옆면 치면은 나옵니다. 5번 뭐였어? 아, 쿨방석. 좀 많이 왔나? 네, 많이 왔네. 이건 나올 것 같습니다. 뭐야? 뭐지? 모자에 건드려볼까? 모자에 저기 돼 있나? 저다가 황기순의 풀방석. 아하. 집에한테 시원하게 갔었겠네요. 이 3번 해보자 그러면 센터를 그러면 좀 다시 잡을게요.
기계로 깎인 아크릴이 아니라서. 이 3번은 칼 세라믹 칼 세트. 이것도 뒤로 최대한 지금 밀어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면서 봉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못 밀죠. 봉이 떠 있으니까. 아, 이것도 틀어졌는데 지금 끝까지 밀어줄 수 있을까나 이거? 타이 있는 쪽 한번 해볼게요. 아, 못 찍는다. 지금 여기 제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랫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양 옆에가 좀 심한 깎여, 가운데가 좀 살아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모서리를 밀고 싶어도 못 밀어요. 잡았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중간 한번 쳐볼게요. 뒤로 좀 많이 밀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양 끝에가 조금 살아 있어가지고 그냥 와리가리로 밀면은 지금처럼 뭐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잘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이거는 마무리는 무조건 와리가리 식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좀 덕꼭지. 이렇게 와리가리로 밀어주면은 그나마 이제 위에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꼭괭이가 덜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장님이 진짜 몰랐던 거다. 알고 이 상품일 리가 없어. 지금 계속 잘 타고는 있는데, 확실히 아크릴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는 게 티가 나네요. 왜냐면 이게 그 위에 끈 묶여 있는 거를 되게 정교하게 치는 그런 기계거든요. 이런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저 쇳대기? 지금 보면은 막 굴곡진 것도 있고 그냥 일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밑에 그 화살표 모양 그 촉 그 밑에를 바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 밖으로 밀어내는 게임인데. 너무 높다 이거. 몰라 안돼 떨어져. 오, 이렇게 뒤까지 갈 때는 좋긴 해요. 완전 뚝 떨어지니까. 짧은 게 아니라면 와리와리 하면 무조건 나오는.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고. 한 방만 치면 되겠네. 바로 다음에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비싼 게 4번인데, 무전기 세트. 아, 높지만, 잘하면, 떨어져. 아, 오, 소리는 좋네. A번이, 거짓말 탐지기. 아,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저 뭐더라 저거. 지금 잘 타긴 했는데. 오, 됐다. 이거는 센터가 좀 잘 잡힌 덕분에 오른쪽 한 방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회에 마무리 해보죠.
날 것 같죠? 4, 3, 10 무전기, 칼 세트, 헤드셋. 아, 높죠. 아, 들어가지 마라. 아, 센터 안 맞았었는데. 또 모서리 쳐야 되겠네. 희한하게 위치 안 맞는 건데 또 잘 들어가요. 한번 쳐볼까? 좀 뒤로 많이 갔으니까. 쳐지면 그냥 가고.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많이 깎였어. 왜 하필 왼쪽이 남았냐고.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뽑을 순 있겠네.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10,000원. 아, 이것은 오케이. 자, 한방 끝내겠습니다. 아, 끝나겠죠? 뭐야? 끝. 리얼 끝. 야, 이거 3번은 진짜. 이게 굉장히 잘 들어간 건데, 지금. 오오오오오오! 어? 야, 또 이거. 보세요. 다 깎인 부분 덜렁덜렁 남아있어. 칠 수 있는 부분이 그 전밖에 없어요, 지금. 큰일 났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물건을 떨궈가지고 뽑는데, 위에 지금 떨굴 게 없으니까. 모자를 한번 밀어봅시다. 흔들어주세요. 모자만 빠지겠네. 한번 남았는데 이거는 와 돈을 안 낼 수가 없네 이거. 과연? 어우, 1타 2피 깔끔했다. 지금 저 모자도 뽑을 수 있는데 저거까지 뽑을까요? 아까 처음에 밀었던 거. 여기 밀면 그냥 끝나요. 얘는. 10번 안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림이 좀 아쉽긴 하지만 10번은 저거 지금 하려면 무조건 10,000원 이상 더 들어갈 텐데 10번 상품이 요거예요. 와, 그래도 나오긴 하네. 저 앞들이 이게 진짜 옛날 거거든요. 엄청 얇은 거 보시면 이래요. 깎인 게 이 면을 쳐야 되는 거야. 중앙 양 옆에가 와리가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깎여 있기 때문에 진짜 정교하게 치지 않으면
정교하게 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3번. 칼. 두 개네, 그래도. 바오팽. 예전에서 푸쉬할 때 엄청 많이 뽑았던 제일 거의 뭐 최고급 상품이었거든요. 사운드 기어. 까지 해서, 총 이렇게 뽑았습니다. 비용은 좀 들긴 했는데, 재밌게 아크릴 친 것 같아요. 하여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